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. 짜잔.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무슨 공부를 하시나요? 공부하시는 거 맞나요? 네. 방해하지 마세요. 뭐 갑자기 킨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내일 그거 갖고 준비를 해야지. 저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이고요. 요 노란색 소파 암체어 이거 옵션입니다. 요 침대도 옵션. 더블 침대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인 것 같고요. 요 협탁도 옵션입니다. 그리고 요 팬트리랑 요 식탁도 옵션. 요 검은색 의자도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는 옵션은 아닌데 이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가신 것 같아요. 저희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행거도 옵션. 그리고 이 청소기, 유선 청소기 힘이 좋아요. 얘도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 기본적으로 꽤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엄청 깊어요. 패딩이 들어가도 충분할 사이즈이고 곳곳에 이러한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고 여기도 수납 공간인데 저희는 음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구나. 좀 더러워요. 그리고 아래는 냉장고, 또 이제 하이라이터, 얘도 역시 옵션입니다.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문을 열면 이렇게 환풍 시스템이 도는 형태입니다.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. 이제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. 짠! 이것은 욕실입니다. 샤워할 수 있는 파티션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LED가 빌트인에 있어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. 밤이 늦은 것 같지만 사실 6시가 6시밖에 안 됐어요. 저희는 지금 빨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두 명이서 살아서 빨래 양이 엄청 많아요. 이
열쇠는 시간이 돼야지만 열립니다.